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어떤 것 같나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날씨가 겨울 날씨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따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여기가 물론 남쪽이긴 합니다. 뭐, 한반도에, 전라남도에서도 남쪽이니까, 가장 남쪽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뭐, 기온이 높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서도 여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또, 뭐 겨울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온이 높은 거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엔 1월 달에 낚시를 갈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벌써 저는 1월 달에 들어서만 한두번 정도 낚시를 하러 나갔었어요. 물론 물고기는 없지만요. 물고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낚시를 할 정도니까 정말 따뜻한 거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도를 뒤적여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서 마침 이 보도를 냈네요. 따뜻한 겨울, 수상한 바다, 어라? 물고기 지도가 다 바뀌었네. 라고 돼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저번에 저기 그 제가 보도해 드린 적 있었는데, 물메기 같은 거요. 그죠? 물메기 같은 거는 울산 지역에서 80%나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그러죠. 대구도 그렇고요. 대구도 급감했다고 해서 왜 그런 게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지금 물고기 지형도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봄 주꿈이란 말이 있다. 1년 내내 잡히지만 산란기 직전 물이 따뜻해지는 3, 4월에 알이 꽉 차올라서 붙여진 말이다. 봄엔 주꿈이 맛있다는 얘기죠. 산란기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올해는 1월 들어서 충남 보령 오천항 인근에서 잡히는 주꾸미는 10마리 중 2, 3마리가 알이 차 있대요. 벌써 3월도 안 됐는데 벌써 2, 3개월 이른 거죠. 그래서 어촌계 관계자는 겨울에 춥지 않아서 벌써 알이 차기 시작했다면서 2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따뜻한 겨울이 어업의 달력과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저도 남해 바다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 저도 갑오징어 같은 거 낚시나 나가야 될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수온이 상승하면요, 처음에 이렇게 알을 일찍 낳았다고 하더라도, 일찍 알을 낳았는데 주꾸미의 또그 알의 숙성, 알이 태어나가지고 새끼가 또 숙성되는, 성숙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과 또 어긋나가지고 나중에 또 얼마 안 가면 어획량이 급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엔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타이밍이 있고, 산란 타이밍이 있고, 성숙하는 타이밍이 있고, 또 짝짓기하고 알을 낳는 타이밍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순환할 텐데, 그게 이렇게 막 어그러지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온 상승으로 제철 생선이 달라지고, 특정 어종이 주로 잡히는 해안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 3대 수산물이 바뀌었다는데, 동해는 뭐 오징어, 일단 오징어죠, 그쵸? 네. 강원 속초와 주문진 일대 회칠의 수족관에는 오징어보다 방어가 더 많았대네요. 방어. 등푸른 생선이죠, 방어. 그죠? 방어는 지방이 차오르고 기생충이 죽는 겨울에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겨울 방어, 그죠? 근데 겨울에 주산지는 제주도래요. 따뜻한, 좀더 남쪽에서 잡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겨울 대방어는 오랫동안 제주 특산물 자리를 지켰다. 근데 이 방어가 작년부터 동해 특산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서 제주로 가지 않고 동해에 머물면서 울진과 영덕 일대에서 3,500톤의 방어가 잡혔다. 우와. 지난해 12월 제주 모슬포에서 열린 방어 축제에는 동해에서 잡은 방어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완전히 동해에 방어가 이제 겨울에 제주도 대신에 이제 동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네요. 방어는 동해 3대 수산물. 붉은 대게, 오징어, 명태까지 바꿔놨다. 붉은 대게, 오징어, 명태가 3대 어종인데, 지금은 방어가 명태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명태 대신에, 그죠.
오징어도 오행령이 급감해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뭐 동해 특산물이 완전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방어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되게 엄청 위 쪽으로 이동했네요. 물맹이는 거제에서 부산 쪽으로 동해로 이동해서, 오행령은 3년 새 80% 이상 급감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맹이는요, 1년생이래요, 1년생.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은 그 다음 해에 어영량이 급감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오징어는 또 서쪽으로 가네요. 와, 서해안으로 오장이 하네요. 와, 저는 갑오징어는 많이 봤는데 이런 무슨 오징어, 총알 오징어라고 그러나요? 이런 오징어는 화살 오징어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해안에서는. 그 다음에 주꾸미는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고. 갈치는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하고, 그죠? 그런데 생산량은 15% 이상 급감했대요. 그 기본적으로 어획량 자체도 지금 급감하고 있군요. 그리고 제주도는 이렇게 파란색 이런 거. 노랑무늬 청줄돔, 아홉동가리, 맹독선, 파란선 문어, 이거 파란 고리 문어라고도 하거든요. 10마리 중 4마리가 아열대 어종으로 변했다는데, 제가 조금 이따 파란 고리 문어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주도 여러분, 뭐 해수욕 같은 거 하다가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겨울 별미로 동해와 남해에서 많이 잡히는 한대성 어종인 물메기. 어획량도 3년 새 5분의 1로 줄었다. 80%가 급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곰치. 곰치라고 그러나 봐요. 거기 현지에서는. 금치가 됐다라는 말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란을 위해서 연안으로 왔다가 잡히는데 수온 영향으로 따뜻해지니까 연안은 안 오고 먼 바다에서 산란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곰치국만 전문으로 팔아온 속초 일대 상인들은 울상이겠네. 진짜 울상이겠네요. 야,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또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역시, 진짜 기후변화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저번에 그 호주 산불 얘기도 했지만요.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오징어와 대구는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줄고 있고 명태는 씨가 마르고 오징어는 서해에서 더 많이 잡힌다고 하고. 야,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 여러분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무슨 뭐, 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서해는 오징어 대구 어장이, 근데 또 서해에서 또 많이 잡을 거 아닙니까, 오징어. 아, 참. 아, 정말 속상하네요. 또. 아, 겨울 평균 수온이 서해가 동해보다 5도가량 낮대요. 야,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됐냐. 야, 그래서 서해안, 연안, 선망, 멸치잡이 어선들의 조업시기와 장소도 바뀌었다. 예, 보통 7월에 출항하던 멸치잡이가 6월 중순께로 날짜를 당겼다네요. 야, 연안 바닷물이 따뜻해서 산란 시기가 앞당겨진 멸치를 잡기 위해서 출항 시기를 또 당겼다. 물고기들도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겠네요, 그렇죠? 따뜻해져가지고 꽃게를 잡는 어부들도 수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꽃게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알과 살이 차오르는데 수온이 올라서 작년 어획량은 2017년에 30% 그쳤답니다. 야, 큰일입니다. 진짜 그거네요. 이제 앞으로 이거 정말 조금 어획량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뭐 그리고 뭐 물맹이 같은 거는 더 이상 잡으면 안 되겠네요. 몇 년 동안 잡지 말고 좀 이따가 그 개체수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1년생 고기 같은 것들은 이거 참 문제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열대 어종이 출몰한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맹독성 파랑고리 문어가 국내에 지금 여수 앞바다에서 잡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해안에 여러분 이렇게 생긴 문어를 보면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자 이거 한번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파란색이 보십시오. 흥분하면은 이제 좀 진해지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이 파란 고리가 있어서 파란 고리 문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뭐요? 이게 지금 그 적에게 위협하는 신호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문어 보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어의 일종으로 크기가 보통 12에서 20cm인데 몸은 노란색인데 낙지 비슷한데 여러분 파란 고리가 있기 때문에
표본 문어나 푸른 점 문어라고 불리고 파란 고리 문어가 지금 통칭입니다.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근데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니까요. 이거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파란 고리 문어는 몸에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보고액에도 있는 유명한 맹독, 신경에 작용하는 맹독이죠. 파란 고리 문어의 이빨에 독이 있어서 살약용으로 쓰고 심지어는 조금 떨어진 표적에 독을 발사하기도 한다니까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그 물진 않더라도 독을 발사했을 때 그거 잘못해가지고 뭐 어디 눈에 들어간다든지 피부에 닿는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파란 고리 문어는 크기가 작은 데다가 한 낙지만 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보호색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문제다. 따로 재수 없으면 의도도 안 했는데 이 문어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르고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파란 고리 문어가 공격받거나 지나친 접근의 위협을 느끼면 노란 배경에 파란 고리가 있는 원색을 들어야 한다. 아까 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지금 나 화났어. 가까이 오지 마. 이거 완전 경고성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러한 화려한 색상은 나 더럽게 맛없다 또는 내 안에 독이 있다는 경고의 경계색이지만 인간에게는 오히려 끌리는 요소다. 그렇죠?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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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한번 잡아볼까? 잡아서 가져가볼까?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영상 찍어서 이렇게 와서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호기심에서 파란 고리 문어를 잡거나 다가가서 공격받아가지고요 파란 고리 문어를 밟아서 희생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열대 바다생물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뭐 이런 데는 지금 파란고리 문어가 있다. 여수에서도 발견됐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렇죠? 열대 바다생물 중에는 독이 있는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화려한 색깔이 있는 물고기는 일단 의심해보고요. 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맨손으로 만지거나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파란고리를 문어를 잡았다가 비명 행사할 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절 잘 모르는 생물 이런 보았을 경우에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부터 계속 발견되고 있죠. 지금 2019년 여수시 남해군에서 파란고리 문어를 발견했다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오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물고기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요. 또 이 파란 고리 문어가 우리나라 남해안을 비롯해서 이제 출몰하고 있으니까 낚시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해수욕을 가신다든지 했을 때 이거 보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예. 호기심에 이끌려서 잡거나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 또 이렇게 하다 혹시나 해서 또 부주의로 또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